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다. 헌법 1조 1항이 있습니다. 믿는 이는 과연 얼마나 될까요? 대한민국이 검찰공화국으로 바뀐 지가 오래되었습니다. 검찰공화국의 수장 윤석열이 퇴진시키고 열사의 뜻 이어받아 못된 놈 퇴진시켜달라고 전국에서 함께하신 동기들 반갑습니다. 인사드리겠습니다. 전국 건설노동조합 부위원장 송찬업입니다. 투쟁! 검찰공화국으로 바뀌어서 내가 범인이다 하면 범인이랍니다. 기획수사에 어느 지역에 꽁지머리 누구누구 울산 지역에 노동조합이 너무 세니까 그놈 잡아라 실명까지 거론하면서 잡으라는 겁니다. 16명의 동지가 지금 구속되었고 천여 명의 동지가 지금 수사를 받고 있습니다. 또다시 양유동 열사 같은 이가 나타날지 모르는 현재 건설 노동자들의 삶인데 정권과 자본이 노동 탄압으로 노동자를 죽여놔놓고도 찌라시 노조, 찌라시 언론, 조선일보 그 밑에 찌라시 딱가리 원희룡의 국토부 장관 새끼 동료의 죽음을 투쟁의 동력으로 삼으려고 하는 것이 아니냐. 불 붙을 때 끄지도 않았고 말리지도 않고 신고도 안 했다고 지 나온 대로 처지끼고 있대요. 가짜뉴스도 있고 CCTV도 있고 주위에 기자들도 있었습니다. 대가리 속에는 온통 뭐가 들어있는지 윤석열한테 잘 보여가지고 출소해보겠다고 똥으로 가득 찬 것 같습니다. 인간으로서 해야 할 일이 있고 해서는 안 될 일이 있습니다. 그나마 윤석열이는 손자가 없어서 다행인지 모르겠지만은 원희룡 외손자 내중에 나왔을 때 부끄러워 어떻게 살는지 외손자 극하지 않겠습니까? 그때는 우리 할배가 권력의 눈깔이 뒤집혀가지고 윤석열한테 잘 보이려고 했는 거 아니냐고. 지난 16일 17일 우리 건설노조 3만여 명이 이 자리에서 풍찬 노숙을 하면서 윤석열이 퇴진을 외쳤습니다. 그 제일 선봉에선 윤희건 경찰청장 규탄하기 위해서 경찰청 앞에서 17일날 규탄대회를 했습니다. 촛불행동들 힘내십시오. 희망이 있습니다. 거기에 진해 동네라서 그런지 여기도 경찰이 많은데 수많은 경찰을 갖다 깔아놓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거기 물었습니다. 이 윤석열 정권 이대로 같이 해야 되겠다는 사람 있으면은 손들어 보라니까 경찰들 손 하나도 안 들더라고요. 그래서 또 물었습니다. 윤석열이 퇴진시켜야 되지 않느냐? 퇴진시켜야 될 것이면 손은 못 들으니까 눈이라도 깜빡이라고 하니까 전체가 눈을 깜빡깜빡 하더라고요. 이제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온 나라가 노조 죽이기 했다고 전 지랄을 하는데 정부 어느 정책에도 노동자 서민을 위한 정책은 들어본 적이 없다라고 국민들이 이야기합니다. 국민의 세금으로 월급 받으면서 국민의 노동자를 죽이겠다는 정책밖에 없단 말인가요? 지난 작년 3월 때 어통령이 되고 나서 국민의 집 앞에서 국민을 위하고 국민을 위해서 국격에 쪽팔리는 일 하지 않겠다고 이야기하는 것 들었습니다. 지금 어디 나가면은 전부 쪽팔리는 일이고 입만 열면 공정이고 자유를 내치면서 개뿔 모든 것은 나를 따라라시 파업은 무조건 불법이다. 노조 때리잡기에만 여념이 없습니다. 건설사 사장 출신 이명박이 때도 아니랬습니다. 명박이 산성을 쌓고 물대포를 쏘고 했지만서도 노동조합을 가지고서 지지율 올리는데 써지먹지는 안했고 이러지는 안했습니다. 지난 1년 동안 우리 건설노조가 대통령이 되고 나서
처음이라서 잘 모르겠다. 가르쳐 달라고 하대요. 그래서 많이 가르쳤습니다. 건설 노조가 가면 길이고, 건설 노조가 가면은 희망이다고, 건설 노조에 불법을 셀 수 있다고, 탄압을 하면은 항쟁이다고, 후보 때 어설프게 날리던 이거 엇벗겨 날리다가 건설 노조한테 지대로 엇벗겨 막는다고, 경고했더니만 엇벗겨는 날리는 꼬라지를 못 봤는데, 지지율 떨어지니까 신종 노동 탄압 공정위를 내세워서 수십억 원의 가진금을 먹이더니 잘 먹혀들지 않는가. 이제 건폭으로 몰아서 공갈 협박범에 조폭에 건설현장에는 근로감독관이라고 있습니다. 특수사범 경찰들을 내세워 1계급 특진시켜준다고 지랄도 진짜 가지가지합니다. 이명박 박근혜 때 지랄이 풍년일 때가 있습니다. 우리 국민들은 지랄이 풍년 오기를 바라지 않습니다. 지난 10일 어통령이 된 지 1년이 되었습니다. 1년이 10년같이 느껴졌다고 많은 국민들이 이야기하대요. 앞으로 4년 남았습니다. 40년같이 살 수는 없다는 것이 우리 촛불행동가 국민들의 대다수의 바람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끌어내려야 되겠습니다. 얼마 전 경실련에서 각 분야 사회 전문가들한테 평가 점수를 매기니 21점이 나왔다는 보도를 보았습니다. 그럼 21점 잘한 것도 있겠네, 무엇이냐고 하니까 잘한 것이 없다가 답이랍니다. 더 중요한 것은 앞으로도 좋아지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법 앞에 만민은 평등하다고 얘기하면서 어떤 놈은 애비 잘 만나서 몇 년 근무에 퇴직금이 50억이요. 줄리는 장모는 왜 평등하지 못하는지. 세상 살다 보면 진짜 꼬라지 보기 싫은 놈 많습니다. 밥맛 떨어지게 하는 놈 많습니다. 꼬라지 보기 하기 싫으면 안 보면 된다는데 어제 많은 국민들이 TV의 뉴스를 안 본다고 하더라고요. 왜 그러는지 더 잘 아실 겁니다. 꼬라지 보기 싫으면 안 보면 되지만은 밥맛 떨어지게 하면은 밥맛 떨어지게 하는 놈 없애야 되고 밥맛이 돌아오게 만들어야 됩니다. 오늘 그래서 우리는 수많은 촛불들이 전국에서 이렇게 모였습니다. 어찌해야 되겠습니까? 끌어내려야 되지 않겠습니까? 주말이고 농사철이고 많이 바쁜데도 전국에서 같이 하신 동기들, 우리 건설노동조합도 이제 열사의 염원을 담아서 전국에서 덜풀같이 매일 윤석열 퇴진을 들고 일어서고 있습니다. 촛불행동도 국민들 마음 놓고 TV도 보고 밥맛 돌아올 수 있도록 촛불을 햇불로 만들어 반드시 퇴진시킵시다. 그 길이 험하고 힘들더라도 건설노동조합이 함께하겠습니다. 건설노동조합 할 수 있는 거 많습니다. 퇴진시켜서 폐기물로 발이 처리하겠습니다. 폐기물로 처리하겠습니다. 투쟁!